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무가빌지구, 검천사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로 조정금을 결정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등기부 등본, 지적공부 등의 정리가 끝나면 사업은 완료됩니다. 시는 지난 2013년 초월읍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2226필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는 만선 2지구, 불당 2지구, 경안 1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지구인 장지 1지구와 삼합 1지구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 등의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지적 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